새벽에 주민들 벌벌 떨게 한 난동도 있었대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해도 뜨지 않는 새벽 시간에 주변에서 쾅쾅 소리 나면 굉장히 무서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네. 한 남성이 주택 출입문을 향해서 지금 자전거를 막 던지고 있죠. 이 자전거를 던지다가 또 차량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엔 차량 본인에 저렇게 주먹으로 쾅쾅쾅 주먹으로 휘두르거나 싶더니 행인을 보더니 의자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기도 하고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위험한 이 남성,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뭔가 단단히, 물론 지금 나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지만 뭔가 지금 뭐 분노가 치민 거예요. 진짜 왜 저런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분노가 나도 화가 나도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뒤에 영상도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에 세워둔 자전거를 들고요.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죠. 네. 땅바닥에 앉아서도 비틀비틀 고개도 못 나가놓는 상황인데요. 네. 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왔는데 네. 경찰관에게도 물건을 집어 던지고요. 그러다 인근 주택 옥상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계속된 저항에 경찰이 결국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쏘고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주민분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진짜 저런 난동이 계속되는데요. 새벽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이거 문 안 열어주니까 막 두드리더라고. 경찰 아저씨하고 막 신경이 하는 거를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면 자꾸 죽는다고 신경을 하니까 이제 나는 그래서 누가 새벽에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떨어졌어. 이렇게 소리가 나는 줄 알고 아 이렇게 저는 무서우니까 빼꼼히 내다보고 이렇게 물어도 못 보고 들어갔다니까. 지금 얘기만 들어도 주민분들이 그 난동이 벌어진 동안 불안에 떨은 게 여실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김효성 기자님, 저 사람이 뭐 아프다 했다는 게 진짜 어디가 많이 아팠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앞서 영상 보셨을 때처럼 뭐 주먹으로 뭘 내리쳐서 그래서 주먹이 아픈 거죠. 적어도 누구한테 맞아서 피해를 당해서 아픈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네, 뭐 어디가 아픈 건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 이 남성, 2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우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일단 본인이 사는 집도 아니래요. 저기가. 아이고? 아니고 다른 연립주택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범행 장소 주변에는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마약 검사해봤는데 마약 혐의점 없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네. 술에 취해서 내가 한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없을 사람인데요, 진짜. 네,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손된 차량의 소유주나 뭐 인근 주민 이런 분들과는 원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말 진짜 인사불성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놀랄 만한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남성이 일반적으로는 조용히 숨어서 살 법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필리핀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다고 하는데 2019년 5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그해 7월 달에 비자가 만료됐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불법 체류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진짜로 불법 체류면은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조용히 살아도 모자를 팔지 이게 왜래요 이 사람? 그러니까요. 아까 뭐 술 취해서 그냥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한 행동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네. 뭐 일단은 재물손괴 혐의에 경찰이 왔을 때도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테이저건까지 맞고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거고 그리고 일단은 구속영장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주거침입이나 협박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당연히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분들의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천만다행이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